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소액결 재현금화를 직접 사용해 봤거든요. 오늘은 제가 사용해 본 방법과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오늘 이 영상 준비해봤으니 많은 분들께서 도움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또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홍보 영상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소액결제 현금화란 본인명의 휴대폰에 소액결제 한도를 판매하여 비상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인데요.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모바일 상품권이 주로 배달이나 쇼핑에 사용이 되었는데 요즘은 소액결제로도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저처럼 급한 비상금 마련할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 군데 알아보고 이용했던 곳은 우드뱅크라는 공식 업체였습니다. 정말 쉽고 빠르게 비상금 마련을 도와주셨는데요. 진행 과정부터 입금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침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100만 원 정도 남아있어 전부 다 이용했었지만 필요한 금액만큼 소액도 가능하기에 급한 비상금 필요하실 때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 비상금 서비스는 대출이 아닌 상품권 구매 매입 방식이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급한 비상금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께선 확인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주 하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누구나 쉽고 빠른 비상금 마련, 우드뱅크!